숨어있는 주차 공간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코너다 보니까 두 대를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세 대까지 주차가 가능해요. 층고가 거의 한 5.5m 정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미용실 인테리어라든지 미용기 자재, 미용 재료, 그런 것들 하시는 업체네요. 아, 참.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 감독님한테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제 드라이빙 공장이라고 지금 많이들 하잖아요. 지금 직산업센터가 이게 진출입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차들이 이게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서 이렇게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광역 프런트 밸리도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이렇게 드라이빙 시스템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영상 한번 찍어 주십시오. 저렇게 차들이 오잖아요. 차들이 와서 바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올라가는 공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죠. 아, 생각보다 진짜 깔끔하고 깨끗하네요. 아, 지게차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게차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감독님, 지게차 보셨나요? 여기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상차, 하차. 이렇게 짐을 갖다가 실으실 때 이런 지게차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 옆에 보니까 오토바이 너무 멋있는데요. 사장님, 이 오토바이는 뭐예요? 이거요? 예. 베넬비라는 브랜드예요. 아, 그래요? 이런 오토바이 이렇게 이제 관련한 그런 일을 하시나요? 사장님? 네. 아, 그래요? 저희가 이거 본사여가지고. 아, 아 본사세요? 사장님. 네, 회사 본사여서. 아, 그럼 제가 보니까 이쪽인 것 같은데요? 베넬리? 네. 사장님, 그 제가 홍보해드릴게요. 베넬리. 너무 멋져가지고 지금. 네. 이 오토바이 내릴 때 어떻게 내리세요, 그러면? 리프트카로. 야, 이 베넬리라는 이 오토바이는 얼마인가요, 가격이? 이게 지금 500cc인데. 네네. 849만원. 849만원요? 네. 오, 감독님 생각보다 안 비싼데요? 이 정도 되면은. 네. 1000만원 이상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사장님, 그 지금 저희 코너에 지금 분양 받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코너에 분양받으셨던 이유를 아시죠? 이게 옆에 공간, 지금 숨어있는 주차 공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을 전부 다 올로 다 쓰고 계시네요. 공간이 많이. 아, 감독님,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중앙에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옆에랑. 근데 여기 코너다 보니까 다 옆에 다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아, 잘 하셨네요, 사장님. 아무튼. 사업 번창하시고요. 네. 아, 여기 오토바이, 여기 본사라고 합니다, 본사. 베넬리라는. 야, 근데 실제로 입주해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죠? 7층 갔다가 이제 10층을 한번 가시면 딱 보이니까요. 우와! 와, 7층인데 거의 뭐 7층 높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층고가 5m 이상이니까. 와, 여기는 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업체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저기는 주식회사 포이스틱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는 동우 릴레이라는 회사. 있고요. 산업 전선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그래서 아무튼 제 방송 들으신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 힘내시고요. 제가 광양 프론테밸리 일단은 뭐 6차 홍보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제가 이제 3차에 와서 직접 이런 모습을 담아 드리는 거는 광양 건설에서 지었던 작년에 이제 입주 시작했던 이런 업체를 와서 방문해 보니까 제가 더 확신이 듭니다. 확신이. 그래서 일단 그걸 한번 영상에 담아 드릴 테니까 감독님 끝까지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하세요, 사장님.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가요, 광역 프론트 밸리 3차? 완전 좋아요? 아, 완전 좋아요. 네, 아무튼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 만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죄송한데. 430몇 개 정도요? 지금 입주는 다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입주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70에서 80%요? 아, 야, 아무튼 여기서 아무튼 건강하시고 코로나 19 때문에 아무튼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네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규모는 원흥에 있는 지금 광양 프론테밸리 6차보다 고향 원흥 지식산업센터보다 규모는 더 큰 것 같아요. 여기가 드라이빙 공장이 정말 많네. 드라이빙 공장 자체가 저기는 첨단정보통신 회사도 이제 보이고요. 거송교육이라는 회사도 보이고요. 뭐 주식회사 SM 시스텍이라는 회사도 보이고 와 정말 다 입주를 했네요. 저기는 뉴탑 메디텍이라는 제가 봤을 때 저기는 이제 의료 쪽에 있는 회사 같아요. 야,
보세요. 7층에 올라왔는데 거의 한 10층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한 13층? 12층? 정말 사업할 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